정부 대변인 윤주영 문화홍보부 장관은 북한 공산 집단은 일망타진된 울릉도 거점 간첩단이 그들의 지령과 조종을 받아 간첩 활동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스스로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바로 동해 울릉도로서 북한 괴뢰가 간첩단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인데 3월 16일에 평양 방송이 그들의 간첩단이 체포 구금됐다고 밝힌 것은 북한 괴뢰가 폭력 혁명 투쟁의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 각지의 지하 간첩망인 소위 동일 혁명당의 지하 조직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기약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유린하는 중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윤 장관은 이어서 최근 우리 국민의 단결과 안보 태세가 굳어지자 북한 괴뢰는 우리 사회 노사 분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등 대남 교란의 혈안이 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판문점 자유의 다리에서는 북한 괴뢰의 만행을 규탄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불교 지도자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북기는 어찌하여 선량한 우리 어부들을 간첩이라고 몰아붙이는가? 또한 간첩이란 누명을 씌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허위 자백이 있기까지의 고통을 생각하니 더욱더 북교 비인도주의적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